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니티 테크놀로지 재팬이 디벨로퍼 에드보키 타카시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유니티가 제공하는 머신러닝 패키지의 하나인 바라쿠다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용되는 오닉스라는 에코시스템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바라쿠다가 무엇인지 대략적인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바라쿠다는 간단히 말하면 트레이닝이 된 머신러닝 모델을 실행하기 위한 런타임 엔진입니다. 바라쿠다는 다른 표현으로 유니티 인퍼런스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머신러닝 모델의 인퍼런스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라는 두 개의 스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인퍼런스만을 하는 겁니다. 트레이닝은 다른 패키지를 사용해서 미리 해놓는 것이 전제입니다.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좀처럼 이해하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브젝트 탐지 모델로 유명한 YOLO를 움직여 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YOLO V4 타이니 모델입니다. 이 PC에는 GeForce RTX 2060 슈퍼가 탑재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240fps 정도면 작동합니다. 이것은 미디어 파이프의 페이스 메시 파이프라인입니다. 얼굴 인식, 랜드마크 인식, 눈동자 인식 등 여러 모델을 조합해서 페이셜 트래킹을 실현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미디어 파이프의 셀피 모델입니다. 이른바 휴먼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모델로 인물에서 잘라낸 마스크를 고속으로 생성합니다. 이를 사용하면 화상회의 가상 배경 같은 것도 간단히 실현되겠죠. 이 모델은 상당히 가벼워서 PC에서는 400fps 이상에서 움직입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조금 오래된 아이폰 10에서 작동시켜봤습니다. 60fps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유니티와 바라쿠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라쿠다를 설명드리고 싶지만요. 그 전에 먼저 오닉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ONNX, Open Neural Network Exchange, 즉 오닉스는 간단히 말하자면 머신러닝 모델의 공통 파일 포맷입니다. 머신러닝에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지만 파일 형식에 호환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장한 것이 오닉스입니다. 생성된 모델을 오닉스 형식으로 출력함으로써 다양한 런타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쿠다는 오닉스 파일 형식에 대응합니다. 즉,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에서 생성된 모델을 오닉스를 경유해서 출력하면 이를 유니티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가 대응하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전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이를 실현하는 것이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러한 이상을 갖고 만들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샘플을 사용해서 실제로 오닉스 파일을 바라쿠다에 임포트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샘플로 준비한 작은 오닉스 파일이 있습니다. 내부는 이런 느낌입니다. 덧셈, 곱셈, 컨볼루션 등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을 따라만 가는 간단한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을 유니티에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이로써 임포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라쿠다는 네트롱에 대응하고 있어 임포트된 파일을 더블클릭으로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펙터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임포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네트론이라고 하는 툴입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시각화해주는 매우 편리한 툴입니다. 오닉스 이외의 형식에도 대응하고 있어 디버그 작업 등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바라쿠다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인스톨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익스포드된 오닉스 파일의 내부와 바라쿠다의 임포트된 내용을 비교해 보면 구조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쿠다는 임포트 시에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부 표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 결합되기도 합니다. 두 번 실행하는 트랜스포즈가 필요 없도록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컨볼루션과 바이어스와 액티베이터를 하나로 묶기도 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바라쿠다를 사용하는 샘플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머신러닝의 튜토리얼로 자주 사용되는 엠니스트 손글씨 인식 모델의 샘플입니다.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읽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샘플은 여기에 적혀있는 GitHub 리포지토리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주요 코드는 엠니스트 test.cs 안에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쿠다의 API는 굉장히 평범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용 텐서를 작성합니다. 텐서는 간단히 말하면 다차원 수치 배열입니다. 유니티에서 그래픽을 다룰 때에는 4x4 요소의 2차원 매트릭스가 흔히 사용되는데요.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512x512x3의 3차원 텐서 혹은 더 큰 4차원 텐서 등이 자주 사용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수치 배열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28x28의 비교적 작은 텐서입니다. 엠니스트는 작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요소 개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텐서 클래스는 iDisposable의 상속 클래스입니다. 사용하지 않게 된 타이밍에서 명시적으로 dispose 메소드를 호출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using statement를 사용해야 합니다. 텐서 내부는 일반적인 C#의 다차원 배열처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입력 이미지의 그레이 스케일 값을 한 픽셀씩 대입하고 있죠. 단, 이미지의 표현 형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여기에서 Y축을 반전시켜 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표현 형식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모델을 작동시키기 위한 워커 인스턴스를 작성하겠습니다. 디바이스 종류로는 CPU를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를 GPU로 변경하면 컴퓨터 쉐이더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GPU 워커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델은 매우 작아서 CPU 워커로도 충분합니다. execute 메소드로 실행했다면 pickOut 메소드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값에 대해 softmax 함수를 적용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머신러닝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형적인 함수입니다. 이 모델의 설명에 결과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해 달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제대로 손글씨 수치가 인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가장 간단한 바라쿠다의 사용 사례였습니다. C#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매우 간단하게 머신러닝 모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단, 이러한 이미지의 프리프로세스를 싱글 스레드에 나이브한 C# 스크립트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 다소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엠니스트 모델은 입력이 고작 28x28이라서 허용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런데 가령 이것이 512x512x3처럼 거대한 텐서가 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 쉐이더를 사용해서 GPU에서 프리프로세스를 하는 편이 좋겠죠. 그래서 동일한 엠니스트 모델을 가급적 GPU에서 파이프라인이 움직이도록 다시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 샘플은 여기에 적혀 있는 리포지토리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소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입력 텐서를 보관하기 위한 데이터 영역으로서 컴퓨트 텐서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컴퓨트 텐서 데이터는 컴퓨트 버퍼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앞의 샘플에서는 디폴트의 데이터 영역으로서 CPU 측의 메모리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데이터 영역을 지정해서 GPU 측의 메모리를 사용하겠습니다. 채널즈 오더는 컴퓨트 버퍼상에서 요소의 순서를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이미지 처리의 경우에는 보통 NHWC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입력 이미지를 텐서로 복사하기 위한 컴퓨트 쉐이더를 실행하겠습니다. 컴퓨트 쉐이더의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단, 역시 여기서도 이미지의 상하를 반전시켜 놓았죠. 그리고 출력처인 컴퓨트 버퍼는 1차원 배열로 밖에 액세스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덱스 계산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입력 텐서가 준비되었다면 워커 인스턴스를 작성해서 실행시킵니다. 이번에는 GPU에서의 실행이 전제라서 워커 종류로 GPU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결과도 컴퓨트 버퍼로 참조했습니다. 출력 텐서의 데이터 영역을 텐서 온 디바이스 프로퍼티에서 얻어내서 컴퓨트 텐서 데이터에 다운캐스트하는 경로를 사용했습니다. 인퍼런스 결과는 10개 요소의 텐서라서 이를 보관하기 위해 컴퓨트 버퍼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 컴퓨트 쉐이더를 실행합니다. 컴퓨트 쉐이더의 내부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는 단지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과를 보관한 컴퓨터 버퍼는 머티리얼을 통해 그대로 렌더링 쉐이더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하면 CPU를 경유하지 않고 그대로 렌더링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됩니다. 즉,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전혀 CPU 쪽에 데이터를 되돌리지 않고 GPU 상에서만 처리를 완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CPU 측이 부하에 좌우되지 않고 GPU 상에서 고속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퍼런스 결과를 CPU 쪽으로 되돌리지 않고 완결시키는 유스케이스는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하려고 하면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MNIST의 샘플을 CPU에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과 GPU에서 움직이는 방법, 두 종류의 어프로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바라쿠다의 백엔드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두고자 합니다. 바라쿠다로 인퍼런스 처리를 하는 백엔드 구현에는 다음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 레퍼런스는 간단한 C#으로 쓰여진 레퍼런스입니다. 이는 주로 테스트용이므로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C#은 고속으로 C#을 구현한 것인데요. 웹GL을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서 동작하므로 될 수 있는 한 많은 플랫폼을 커버하고자 하는 경우에 쓰입니다. 빌드 시에는 IL2CPP에 의한 고속화가 기대됩니다. C# Burst는 Burst 컴파일러를 사용한 백엔드입니다. CPU에서 동작하는 경우는 이것이 가장 빠른 속도로 구현한 것이지만 Burst 비대응 플랫폼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WebGL 등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CompuTeRef는 GPU용 레퍼런스로 구현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께서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GPU 상에서의 동작을 구현한 것으로 컴퓨트와 컴퓨트 프리컴파일드가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GPU 상에서의 퍼포먼스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컴퓨트 프리컴파일드는 CPU 측의 부하를 줄이기 위한 최적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것들을 GPU 상에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컴퓨트 쉐이더에 대응해야 합니다. PC와 맥인 경우는 일단 확실히 대응할 것인데요. 모바일의 경우에는 메탈과 발칸이라면 동작하겠지만 OpenGL ES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비교적 파워가 있는 환경에서는 컴퓨트 프리컴파일드를 사용하고 OpenGL ES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C# Burst를 사용하며 WebGL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C# 사용하는 식으로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바라쿠다상에서 동작을 확인하고 싶은 몇 가지 모델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애니스타일 일러스트에 특화된 슈퍼 레졸루션 필터로 유명한 와이프2X입니다. 고전적인 필터이지만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은 필터인데요.
다음은 바디픽스라는 인체에 특화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입니다. 포즈 해석을 위한 키포인트 디텍션도 가능하므로 어디든 쓸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만능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는 이전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에서도 소개한 미디어 파이프 셀피 모델입니다. 버추얼 배경 구현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MLSD라는 라인 세그먼트 디텍션 모델입니다. 임의 영상에서 선분, 라인 요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 프레임 구조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소개한 YOLO V4 Tiny 모델입니다. 이것과 또 하나, YOLO V2의 Tiny 모델도 바라쿠다로 움직여 보았습니다. YOLO V2 쪽이 정밀도는 낮지만 YOLO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모델이어서 용도에 따라서는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울트라 페이스라는 페이스 디텍션 필터입니다. 많은 수의 얼굴을 꽤나 정확하게 디텍션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레이즈 페이스는 좀 더 일반적인 페이스 디텍션을 합니다. 매우 고속으로 동작하므로 이후 소개할 페이스 애널리시스 모델의 프리프로세스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디어 파이프의 페이스 랜드마크를 디텍션하는 모델입니다. 얼굴의 움직임을 분석할 때 쓸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눈꺼풀과 눈동자 분석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들을 모두 함께 씀으로써 페이셜 트래킹 파이프라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샘플은 GPU상에서 처리가 완결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고속으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 블레이즈 팜은 손바닥을 검출하는 모델입니다. 블레이즈 페이스와 마찬가지로 프리프로세스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벼운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의 랜드마크를 디텍션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들을 함께 씀으로써 핸드 트래킹 파이프라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GPU상에서 동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다양한 모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제 개인 취향에 의해서 컴퓨터 비전 모델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언어나 음성 분석 처리 등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그러한 모델들도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치 꿈만 같은 바라쿠다와 오닉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먼저 큰 장애물인 오닉스의 호환성 문제가 있겠습니다. 오닉스는 매우 표현력이 높은 포맷인 반면 완전한 호환성 실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라쿠다의 호환성에도 한계가 있어서 모든 오닉스 모델이 예상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기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쓰고자 한다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단번에 잘 동작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환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닉스의 오프셋 버전이 상이하기 때문에 임포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바라쿠다는 오닉스에서 정의된 모든 오퍼레이터에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대응 오퍼레이터를 쓰면 역시나 임포트에 실패합니다. 마찬가지로 커스텀 오퍼레이터에도 대응이 안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자세한 미구현 기능이나 단순한 버그 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닉스와 바라쿠다를 사용할 때에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실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죠. 이것은 방금 전 소개한 MLSD 라인 디텍션 모델이지만 호환성 문제가 있어서 당초 바라쿠다의 임포트가 안 되었었습니다. 왜 임포트에 실패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스플릿 오퍼레이터 사양입니다. 오닉스 스플릿 오퍼레이터는 텐서를 임의 배분에서 분할하는 기능입니다. 분할 배분은 스플릿 어트리뷰트를 사용해서 지정합니다. 최신 오닉스 사양에서는 이 스플릿 어트리뷰트를 생략한 경우에는 디폴트 값으로 보존을 해줍니다. 그러나 바라쿠다는 이 디폴트 동작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스플릿 어트리뷰트를 확실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 문제는 네트워크 후방에 있는 TOP-K 오퍼레이터입니다. 현재 바라쿠다는 일단 TOP-K에 대응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구현이 완전치가 않아서 에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했네요. 이렇게 MLSD는 바라쿠다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버릴 수 있겠지만 사실 열심히 대처하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플릿 오퍼레이터 문제에 대해서는 어트리뷰트를 추가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 오닉스 모듈을 써서 이를 수정하는 코드를 짜보았습니다. 단순히 그래프를 스캔하고 스플릿 오퍼레이터를 찾아서 어트리뷰트를 추가하기만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TOP-K 오퍼레이터 문제입니다. 네트론에서 네트워크를 들여다보면 TOP-K는 여기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스코어를 기준으로 디텍션 후보를 추리는 작업입니다. 이것 이후에 서브 네트워크는 출력 데이터의 성형만을 처리합니다. 이런 류의 포스트 프로세스는 컴퓨터 쉐이더로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뭐 본디 TOP-K를 쓰지 않더라도 스레시홀드에 의한 필터링과 NMS로 충분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개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또한 파이썬의 오닉스 모듈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다시 씁니다. TOP-K 이후의 서브 네트워크를 삭제하는 처리입니다. 조금 복잡해서 보고 바로 아시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닉스 파일은 기본 포맷으로 하고 프로토콜 버퍼스를 채택하였습니다. 프로토콜 버퍼스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신 분이라면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강 써보니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쓴 파이썬을 구글 콜랩상에서 작동시키고 컨버트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바라쿠다상에서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작동할 수도 있지만 조정 없이 움직여 보려고 하면 문제를 일으킬 경우가 많은 것이 지금의 바라쿠다입니다.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할 때에는 사용할 기능이 바라쿠다에 대응하는지 아닌지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할 때에는 이번에 한 것처럼 조정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오닉스와 같은 공통 규격에서 출력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멀티 플랫폼에 전개할 수도 있고 게다가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매력입니다. 어플 개발에서 머신러닝 모델 이용을 고려하고 계실 때 간이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 후보 중 하나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Q&A의 진행을 맡게 된 위티코리아 오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유니티코리아의 김범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일본에서 케이지로님을 모셨습니다. 케이지로님과 줌을 통해서 라이브로 Q&A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 채팅창을 보니까 확실히 국내에서도 여기 팬층이 되게 다양하게 맞습니다. 두텁게 계신 것 같아요.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아마 가장 핫한 키워드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AI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바라쿠다 세션이 더욱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쿠다는 아무래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세션 주제가 아닌 만큼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션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궁금한 점 남겨주신 내용을 케이지론과 라이브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동안에도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 질문 계속 남겨주시면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제가 계속 그 라이브로 케이지론과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케이지로 타카시님을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한국의 유니티 유저분들을 위해서 유니티 데브 윅스에서
바라쿠다 세션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저분들께서 오늘 세션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한 라이브 Q&A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이 많이 있죠. 예, 굉장히 질문이 많아서 솔직히 시간 내에 다 다룰 수 있을까가 걱정이긴 한데요. 네. 예, 일단 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보니까 ML 에이전트랑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ML 에이전트랑 이 바라쿠다랑 좀 헷갈려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ML 에이전트와 네, 지금 ML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요 강화 학습을 하기 위한 패키지입니다. 앞서 설명에서도 있었는데요. 그 트레이닝과 그리고 인퍼런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레이닝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L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학습을 한 데이터를 런타임 할 때 바라쿠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은 이상입니다. 예,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을 좀 드리면은 또 질문을 주신 게 오닉스를 바라쿠다로 가져올 때 바라쿠다로 컨버팅할 때 성능 하락 이슈라든가 아니면 과적합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좀 예상된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런 걸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바라쿠다상에서 오닉스를 움직였을 때 성능은 그 모델에 따라서 사실 좀 다릅니다. 어떤 모델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요. 어떤 모델에서는 좀 속도가 저하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모델인 경우에는 CPU에서 움직이기에 합니다만 대개의 경우에는 GPU에서 동작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CPU와 GPU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 동작을 얼마나 좀 줄일 것인가 그것이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GPU에서 움직이고 있는 태스크를 몇 번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멈추게 해버리면 퍼포먼스가 아무래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GPU에 넘기고 GPU에 방해가 안 되도록 GPU를 계속 돌리게 하는 그것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저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공교롭게도 다음 질문이 방금 답변 주신 내용하고 아마 이어진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쿠다에서 잘 작동하는 오닉스 모델을 얻기 위한 좋은 팁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뭐 물론 분량이 많겠지만은 간략하게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세션에서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컴퓨터 비전 계열을 제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 샘플을 보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질문을 주신다면은요,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컴퓨터 비전이 아닌 자연 언어 처리라든지 그리고 음성 언어 처리 같은 경우는 컴퓨터 비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키텍처가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 언어 처리 같은 경우는요, 체인에는 트랜스포머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트랜스포머를
바라쿠다에서 움직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요, 여러분도 한번 좀 실제로 해보시고 그리고 그러한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계속 개발 중인 시스템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사용하면서 피드백을 주시면서 서로 같이 성장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네. 모습이 좋겠네요.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 질문 남겨주신 게 GPU나 NPU 등에 대한 성능상의 디펜던시는 얼마나 될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이거 한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바꿔서 GPU나 NPU 등에 대한 이게 성능적인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뭐 몇 가지 팁이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GPU를 사용하는 게 사실 좋죠. 역시 GPU 쪽이 이런 머신러닝 처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고요. 그래서 GPU 쪽에서 움직이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 세션에서도 제가 소개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웹 브라우저 상에서 GPU를 사용한다면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에서 제약으로 인해서 CPU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GPU를 쓰고 GPU가 아무래도 못 쓰는 그런 경우에는 CPU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아요. 많은데 네. 질문 드리면서도 이걸 다 다룰 수 있을까라고 걱정되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인기가 많은 세션인 게 그만큼 관심도가 느껴지네요. 높다는 뜻이겠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드리면요. 바라쿠다의 장점은 온 디바이스 그리고 리얼타임 ML, 리얼타임 머신러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에셋을 생성한 거를 바라쿠다를 이용해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가능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대규모 모델을 바라쿠다에서 아직 시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모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이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능성에 네, 이상입니다.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실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유니티를 가지고 인공지능 관련된 작업을 하신 분들께 또 이게 또 숙제가 생기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항상 이 분야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테스트해보시고 피드백을 서로 주시면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조금 다른 컨셉의 질문이긴 한데 다른 동종 ML 추론 엔진들과 비교했을 때 ML 인퍼런스 엔진과 비교했을 때 바라쿠다의 가장 큰 매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멀티 플랫폼 대응에 대해서는 바라쿠다가 가장 아주 편리하고 쓰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엄밀하게 퍼포먼스를 비교해보면 바라쿠다 이외의 라이브러리 쪽이 좀 더 훌륭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바라쿠다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평균적으로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또 웹 GPU 같은 기술로서 GPU 대응이 앞으로 돼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웹 브라우저 상에서 GPU를 사용하는
머신 러닝은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상에서 바라쿠다를 사용해서 머신 러닝 솔루션을 구축한다면 이를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가 앞으로 실현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미래가 기대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확실히 유니티가 멀티 플랫폼이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유연성, 범용성 이런 부분들이 유니티를 쓰시는 이유 중에 중요한 네. 것들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다른 컨셉의 질문이 있긴 한데 텐서플로 라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오닉스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오닉스가 공통 규격으로서 지금 메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이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오닉스 이외에 제대로 된 그러한 공통 규격이 존재를 할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의 라이브러리에 의존하지 않고요. 공통 규격으로서 이것을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오닉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드리면요. 여기는 좀 미디어 아트 쪽에 계신 분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카메라에서 바디 트래킹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저 같은 경우는 웹캠으로 카메라를 쓰고 또 애저 바디 트래킹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애저 쪽에서는 이게 좀 불가능했었는데 해결이 불가능했었는데 바라쿠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디 트래킹과 동시에 사용하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쓸 수 있을 거라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트위터나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케이지로님이 트위터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간단한 질문 같은 것들은 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만약에 뭐 다른 나라 언어 쓰는 게 조금 껄끄럽다 그러시면 요즘 구글 번역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인공지능 번역기 성능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케이지로님과 직접 소통하시는 게 전혀 문제가 없으실 테니까 여러 채널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참고로 케이지로님이 영어도 잘하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미디어 파이프의 모션 캡처를 고스펙 모바일 디바이스로 포팅을 시도하다가 몇 가지 난관을 겪으셨대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케이지로님의 GitHub에 미디어 파이프 관련 자료들을 올리신 걸 보게 됐는데 당시 미디어 파이프의 오닉스 리턴 값을 어떻게 가공해야 유의미한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해서 연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걸 궁금해 하십니다. 네, 일본의 오픈소스 커뮤니티 안에서는요, 미디어 파이프를 오닉스로 변환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분이 원래는 미디어 파이프라는 그 DF 파일 형식인데요, 이것을 오닉스로 이거를 바꾸는 데에 완벽하게 실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없이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닉스 모델을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하는 데이터는 구글에서부터 제공이 되고 있는 모델 카드라고 불리는 PDF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파이프 같은 경우는요, C++ 어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십니다. 그래서 C++ 코드를 읽고 구체적인 모델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디어 파이프 같은 경우는요,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고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미디어 파이프 이외의 모델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그 사용법을 잘 모른다라든지 그리고 바라쿠다에 이것을 실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했었던 모델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파이프에 관해서는요, 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커뮤니티가 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집단지성. 네. 그래서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고 네. 함께 지혜를 모으면 그만큼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고 또 네. 활용처도 드러나고 네네.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또 다음 질문인데요. 바라쿠다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비전 관련 모델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GPT 모델 같은 언어 모델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아니면 컨트롤넷 같은 것도 바라쿠다에서 실행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방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대규모 모델을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요. 아마도 GPU의 성능이나 GPU의 메모리 용량에 의존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대규모 모델을 쓸 수 있는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분들이 좀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 프레젠테이션 안에도 내용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컴퓨터 비전 쪽에 흥미가 있어서 그쪽 모델만을 계속해서 제가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쿠다가 컴퓨터 비전 쪽에 특화된 것은 아니니까요. 실제로는 다양한 모델이 그 위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이외에도 다양한 흥미를 가지신 분들이 다른 모델에 좀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음성 처리, 특히 보이스 체인저와 같은 모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화되어 있어서 흥미롭잖아요. 그러한 분야도 흥미있는 분들이 많이 테스트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확실히 바라쿠다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주시고 또 노하우도 공유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 분야가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델들을 조합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또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을 듣다 보니까. 특히 보이스 체인저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듣는 순간 확 땡기더라고요. 진정한 네카마가 될 수 있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피드백과 연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이거는 조금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관련 예제를 찾아보고 싶어도 검색어를 잘 알지 못해서 찾아보질 못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검색하기 좋은 키워드 몇 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역시 컴퓨터 비전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컴퓨터 비전 쪽에만 아무래도 계속 치우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미디어 파이프 같은 경우는 너무 재미있습니다.
미디어 파이프는요, 구글에 의해서 개발이 된 컴퓨터 비전 솔루션입니다. 그 몸의 움직임을 분석한다든지 얼굴의 움직임을 분석한다든지 컴퓨터 비전에 특화된 모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뭐 샘플을 한번 만져보게 되면 본인이 그 머신러닝에 관한 지식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오닉스에 관해서는요, 사례는 그런 뭐 입문 자료라든지 뭐 튜토리얼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오닉스에서부터 이것을 학습을 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닉스에서부터 접근을 하기보다는 인기가 있는 미디어 파이프라든지 텐서 프로라든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분야에서부터 학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쪽은 들으면 들을수록 공부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시간은 없고 네, 공부할 거리는 점점 많아지는데 저 이제 그 Q&A 시간이 거의 다 맞습니다. 끝나가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간단한 걸 좀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스메시 바라쿠다 깃허브 프로젝트에서 보여주신 고양이 얼굴을 메시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혹시 이 샘플을 제공해 주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그것은 사실 좀 옛날 샘플인데요. 그래서 GitHub의 저의 리포지터리의 히스토리를 앞쪽으로 많이 거슬러 올라가시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삭제를 원래 했던 것은 목적에 대해서 사실은 좀 완성도가 부족했기 때문에였어요. 데모 영상에서는 잘된 부분만을 제가 잘라서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최신판 그 미디어 파이프에서는 브랜드 쉐이프의 웨이트치를 바꾸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좀 더 부드러운 성능이 가능해집니다. 아직은 구현되어지지 않은 기능인데요. 앞으로 저도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남은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 종료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다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은 아까 케이시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트위터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케이시로님께 직접 뭐 물어보시고 뭐 답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담당해 주신 케이시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